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포핸드에서 힘이 실리지 않는 분들, 포핸드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 스피드와 파워, 스핀 양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 공에 포핸드로 오는 공에 50%의 힘을 싣고 싶은데 항상 20%, 30%밖에 실리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힘을 모아서 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연습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 테니스에서 포핸드의 비중이 저는 항상 60%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비중에서 포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왜냐면 센터에 오는 공을 백핸드로 도는 경우는 드물죠. 포핸드로 돌아서 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백핸드로 돌아서 칠 수 있는 이 공격적은 뭐 높은 공이라든지 낮은 공이라든지 포핸드의 파워를 때론 각 이 좌우 각도를 백핸드가 그만큼 못 따라오죠. 그거는 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중상급자들 뭐 대부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핸드를 잘 치면 내가 항상 언제나 공격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백핸드보다 포핸드가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뭐 포핸드에서 기술적인 부분, 뭐 앵글이나 탑스핀, 노브나 그 다음에 뭐 센터를 관통하는 그런 파워 있는 샷들을 치려면 단순히 팔로우스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백스윙 이런 것보다 몸을,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내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단순히 팔로우스로 백스윙 이런 거는 팔 동작이지 몸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몸을 사용하는 이 동작이 있습니다. 동작이, 몸을 사용하는 동작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이 동작이 뭐냐면 명칭은 잭나이프라고 합니다. 잭나이프. 우리 프로들이 자주 하죠. 하이라이트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 이 대부분 선수들이 백핸드로 이 잭나이프라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이 뒷다리를 들면서 치는 이 잭나이프. 근데 이거를 포핸드에 적용을 할 거예요. 자, 포핸드를, 자, 잭나이프 동작이죠. 기본 잭나이프 동작이라 하면 이 달려서 점프하는 힘으로 치는 동작을 잭나이프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점프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점프도 하고 그럴 건데 일단 기본적인 동작으로 이 준비 자세에서 공을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던져서 하셔도 되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스윙만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이 박자나 리듬감이나 요 순서가 맞으면 좀 머리에 들어오고 몸이 좀 익혀진다 그러면 공을 던지고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가능한 연습법이고. 자, 준비 자세에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이 어디 부위에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내가 공을 치기 전에 왼발을 놓을 때 이 오른발과 어깨를 같이 틀어줍니다. 이 크로스가 되게. 자, 여기서 왼발을 디디면서 오른발과 왼쪽 어깨를 타이트하게 내가 최대한 꼬을 수 있는 만큼 꼬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준비. 왼발 놓으시면서
오른발과 왼쪽 어깨를 틀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 오른발과 왼쪽 어깨가 이 크로스로 탁 꼬임이 생기겠죠. 네. 여기서 첫 번째 동작 왼발 디드면서 오른발과 왼쪽 어깨 요 동작 자 여기까지 자 준비 왼발을 놓으면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 어깨 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왼발을 놓으실 때 무릎을 살짝 낮추면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를 꼬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리는 들고 있는 채로 왼발의 탄력, 왼발을 위로 올립니다. 왼발을 위로 살짝 튕겨주면서 그 탄력으로 꼬아져 있는 상체와 하체를 한 번에 반대쪽으로 트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동작을 하고 나서 자 모으고 반대로 틀고 나서 최대한 왼발로 이 넘어지려고 하는 중심, 몸의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안간힘을 쓰시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포핸드에서 힘이 실리지 않는 분들은 이 동작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하면 어떤 순서가 어떤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치고 나서도 막 밸런스가 막 이렇게 막 좌우로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되시는 분들일수록 이 동작 공을 칠 때 포핸드를 칠 때 이런 동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예를 들어 내가 포핸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동작을 시킬 때 금방 해버립니다. 한 1분? 몇 번 해보고 몇 번 처음에 조금 헷갈려 하다가 뭔가 감 잡아서 금방 해버립니다. 근데 포핸드에 힘이 실리지 않은 분들은 오래 걸립니다. 제가 가리키는 이 레슨 수강생들 중에서도 이 동작을 한 달 이상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몸을 쓰는 이 타이밍이나 순서를 잘 몸에 못 익혀서. 근데 이 동작이 안 되면 포핸드에 힘이 실리는 방법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이고 이 확률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을 트시면서 왼발을 디드면서 이 동작을 한 번에 해야 됩니다. 몸을 틀 왼발을 놓은과 동시에 오른발과 왼쪽 어깨를 꼬아주는 동작을 한 번에 하셔야 되고 공을 치고 나서 왼발에 튕김을 주고 공을 치고 나서 오른발을 반대로 뻗고 상체를 반대로 꼬아놨던 것을 반대로 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원, 투 그리고 밸런스 잡아주고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최대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최대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크게 내가 이 다리를 들고 몸을 꼬을 때도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여기서 치고 반대로 펼 때도 최대한 많이 그러면서 내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몸에 줄 수 있는 힘들을 최대한 주시면서 밸런스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투 그리고 여기서 다리와 어깨를 꼬을 때에 이 꼬임도 많이 최대한 많이 꼬이게와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를 뻗을 때도 이 꼬인 힘 반대로 밀어내는 힘을 최대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원, 투, 쭉 최대한 그러면 여기 이 허벅지와 골반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허리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 저도 지금 이 동작을 몇 번 하면 허리도 쑤시고 뭐 다리도 아프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쫙쫙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원, 투. 자 이번에는 제가
공이 온다고 생각하고 공이 오면 이 자세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레드몽키님 공 좀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그건 뭘? 미안해. 네. 아 맞네 그럼. 자 레드몽키님 볼 토스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제가 뭐 그냥 포인트 치기 좋게 좋은 높이 적당한 높이 던져주시면 됩니다. 아. 네. 다시. 자 왼발에 여기서 왼발의 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 레슨을 받는 코치 선생님들이나 이런 말씀을 드려죠. 항상 무릎을 써라, 무릎을 써라. 자, 이 왼발에 탄력이 없으면 위에를 우리가 이 오른발과 오른쪽 다리와 왼쪽 어깨를 꼬아놓는 걸 틀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왼발의 탄력으로 이 몸을 잡아 틀어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근데 여기 요 코트가 클레이라서 좀 미끄러워서 지금 밸런스가 잡기 힘듭니다. 이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왼발을 디디면서 틀어놓고, 몸을 꼬아놓고, 이게 여기서 왼발의 탄력을 주고 나서 이 라켓이 공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동작에서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뭔가 맞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라켓이 먼저 가서 맞으면 몸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왼발의 탄력으로 이 탄력을 위로 올려서 이 힘으로 잡아 틀어서 공이 맞아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몸이 덜 써지죠. 몸이 펴지지 않습니다. 몸을 먼저 피는 힘으로 공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몸을 먼저 쓰고 컨택이 돼야 이 공이 내가 몸을 써지는 결에 맞아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먼저 팔을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아, 조금 더 탄력을 줘보겠습니다. 다시. 준비. 탄력을. 에이, 여기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기. 제가 다리가 좀 많이 얇은데 이거 버티지 못하네요. 자, 이 동작을 공을 치시면서 몇 번 해보시고, 뭐 한 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동작을 여기에 맞게 생각하셨다, 뭔가 몸을 꼬이고 피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다시 토스. 제자리에서 발을 놓고 쳐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다리를 들고 우리가 이 잭나이프의 동작을 했을 때와 같은 타이밍으로, 같은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오른발과 다리를 놓고 칠 때, 오른발과 왼쪽 어깨가 만나는 느낌으로 꼬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중심이 앞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이 꼬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른발에, 왼발에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고, 오른발에, 순전히 오른발의 힘으로만 모으셔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이 오른발을 모아놓고, 자 무릎, 아까는 다리를 들었을 때 왼발이 내려갔었죠. 근데 이제 다리를 놓으실 때는 오른발 왼발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발의 축의 힘으로 끌어올려서 상체 하체를 반대로 트는 건데,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최대한 많이 쓰셔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야 내가 이 몸을 쓸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납니다. 다시 준비. 다시 스텝 밟아서. 그리고 치고 나서의 이 밸런스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다리에 힘주고, 그 다음에 여기 코어 부분, 상체 하체에 만나는 부분 힘이 들어가게, 허벅지 안쪽 여기 코어 부분에 힘이 쫙 들어가서 이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꼬았다가.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이 동작을 최대한 크게 하시면서 공을 코트장 안에 넣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최대한 저 밖에 끝에 보이는 천막에다가 꽂는다는 느낌으로, 다이렉트로 꽂는다는 느낌으로 최대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몸을, 힘을 순간적으로 꽂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때린 건, 공을 좀 힘있게 치고 이 최대치를 이용한 건, 이제 몸을 쓰는 이 몸을 꼬았다가 늘리는 거를 최대치,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풀파워죠. 이 풀파워를 내기 위해서 공을 이렇게 최대한 멀리 강하게 순간적인 이 잡아 트는 힘으로 강하게 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힘이 좀 난다.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느낌이 난다. 근데 요 동작을 몇 번 해보시면, 자, 다리를 들고 잭나이프 동작을 제자리에서 몇 번 해보시면 바로 공을 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거는 100%입니다. 근데 공을 칠 때 느낌이 좀 없다 싶으면 계속 다시 이 동작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뭔가 이 밑에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다면 분명히 바로 느낌이 오시겠습니다. 아, 내가 몸이 써지는구나. 몸을 이렇게 쓰는구나. 아, 몸을 이렇게 써야지 파워가 실리는구나.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최대치로 몸을 썼습니다. 쭉 늘려서. 그죠? 그러면 이 몸을 쓴다는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연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몸이 써지는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몸이 써지는 느낌이 왔다 그러면 내가, 아, 몸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나눠서. 자, 풀파워 최대치 빵.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써지는 느낌이 나면 50%, 30%, 20%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최대치를 좀 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몸을 잡아트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80%, 50%, 40%, 30% 이런 식으로 딱 적당하게 딱딱 쳐보시는 겁니다. 땅. 자, 100% 빵. 그 다음에 그래서 50% 탕. 그 다음에 10% 탕. 그러면 공이 컨트롤이 어느 정도 이 길이가 조절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테니스가 정말 재밌을 시점이 뭐냐면, 내가 공에 주는 힘, 자, 내가 50% 주고 싶으면 50% 받는 그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테니스의 재미를 느끼시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최대치부터, 최대치가 100%고, 그 다음에 80%, 50%, 30%, 10%까지 제가 한번 이 순서별로 낮춰보겠습니다. 자, 자, 토스 100%. 자, 빵! 자, 100%로 칠 때 뭔가 조금 이 딱딱한 느낌이 나죠. 왜? 최대한 내가 몸을 힘을 쓰다 보면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면 이게 좀 몸이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80%입니다. 자, 80%. 다시. 다음에 60% 쳐보겠습니다. 60%. 다시. 그 다음에 40%. 다시. 다시. 그 다음에 20%. 다시. 그 다음에 10% 해볼까요? 다시. 자, 갑니다. 요건 약간 중로부식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전에 보다 내가 50%를 실고 싶었는데 20, 30% 밖에 안 받았던 때보다 훨씬 더 내가 필요한 만큼 딱딱 끊어서 잘라서 내가 모은 힘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80% 쳤다가 30%나 쳤다가 다시 100% 갔다가 50% 갔다가 막 이렇게 연습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 게임할 때는 이 내가 쳐야 되는 코스별로 이런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왜 이런 컨트롤을 필요로 하냐면,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앵글을 치고 싶을 때 100%로 치면 앵글로 안 가죠. 상대방의 발밑
저 왼쪽 모서리 저기 앵글이라 그러죠. 우리가 짧게 치는 이 앵글샷을 칠 때 100%로 치면 저기 앵글샷 절대 안 갑니다. 앵글샷을 칠 때는 50% 밑, 때로는 3, 40%의 힘으로만 쳐야 저기 네트 밑으로 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몸을 쓰는 방법과 힘을 모으는 방법, 이걸 알아야 이 코트장 전면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10%로 발 밑에 떨어지게 쳤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붙으면 40%의 힘으로 탑스핀, 그죠? 탑스핀도 60%의 힘이 넘어가면 탑스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다 나가지.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 이런 힘 조절, 근데 팔로만 치게 되면 이런 힘 조절이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팔로만 치게 된다면 이 공의 스핀도 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도 내야 되는데 파워와 스핀을 여기서 주면서 같이 꺾고 때리고 꺾고 이런 거 이런 타법들 컨트롤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테니스를 좀 쳐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중상급자라면 더욱더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셔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시면 됩니다. 치기 어려운 쪽, 받기 까다로운 쪽.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로 나의 이 승률을 높여서 항상 시합이나 테니스를 칠 때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린 만큼의 샷,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의 샷을 성공하는 그날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